경북 도민들은 근절돼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. 경북경찰청이 23개 시군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설문조사에서 가장 근절돼야 할 교통법규 위반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음주운전 24.9%, 신호위반 17.5%,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14.4% 순으로 답했습니다. 안전속도 5030 정책평가에선 효과적,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39.2%로 가장 높았고 보통은 35.2%로 조사됐습니다.